한국과 미국의 굳은 유대를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 온 미국 하원 의원들을 대표해서 칼 알버트 씨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민주당의 원내 총무이기도 한 알버트 씨에게 우리나라의 1등 수교 훈장을 달아주어 두 나라의 우위를 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야 중진들과도 같이 한 자리에서 알버트 씨는 역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면서 한국이야말로 아시아의 주역임을 알겠다고 감탄했습니다. 알버트 의원은 우리 국회에 나와 연설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한국이 과거의 고된 시련을 과감히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현대가 마련하는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이 사실은 아시아 다른 나라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한편 때를 같이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실업인단 일행은 적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일선 방위 태세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서 전개한 포커스 레티나 작전과 함께 혈맹의 전후 한미 두 나라는 우방의 결속을 더욱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